다음에 이거는 전부터 이야기 드린 강황 카레가루 카레의 원래 모습 그 원래 가루 그거를 먹고 있고 얘의 좋은 점은 혈관을 운동한 사람처럼 약간 청소시켜주는 혈관에 좋은 거고요 그래요 더 자세한 효과는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저는 이거는 계속 한 지금 10통째 먹고 있어요 계속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헬스 오리진에서 나온 비타민 D3 비타민 D3가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타민 D가 엄청 아이씨 운동도 하죠 당연히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지금 겨울이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운동은 제가 따로 하지 않고 있네요 비타민 D3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엄청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야외 활동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먹어줘야 되고 우울한 기분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약간 다량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 건 없어요 무슨 뭐 독성을 지닌다던가 그런 게 없고 얘는 만 아이유짜리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더 먹는 거죠 거의 15,000 아이유 먹나 보다 아, 나 너무 많아 이거는 브로콜리 추출물 브로코 글루타치온 네이처 센서 원래 라이프 익스텐션사의 브로콜리 추출물을 먹다가 십자화과 어조저조구를 먹다가 이걸로 바꿨는데 이유는 글루타치온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글루타치온은 따로 안 사도 되잖아 이걸 먹으면 글루타치온이 어디에 좋은지는 검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브로콜리 추출물을 왜 먹냐면 브로콜리가 몸에 좋기도 한데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어요 얘는 근데 럭셔리하게 유리병에 들어있어 이거는 짧게 소개할게요 다른 영상이 있기 때문에 눈에 좋은 루테인이랑 그런 거 들어가 있는 마쿠가드라고 하는 영양제 이거는 비염에 좋은 에피코라고 하는 이거는 효모가 들어가 있어서 비염 환자들이 많이 사먹는다 그래가지고 사봤는데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원래 지금 같으면 콧물 계속 코 풀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잖아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먹으면 2시간 이내로 효과가 나타난대요 이것도 비염에 좋은 그 동충하초 동충하초가 비염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소화효소인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효소인데요 이걸 왜 먹냐면은 제가 밥을 먹으면 소화가 그렇게 안 돼 그래가지고 소화효소가 세 종류가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소화효소거든요 얘는 리포골드라고 해가지고 엔자이메디카에서 나오는 그 얘는 그니까 지방을 위주로 없애주는 거야 여기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다 소화가 되는데 얘는 지방 위주로 그래서 들어가 있는 효소는 비슷비슷한데 소화를 잘 못 시켜가지고 저거 다 합치면 컴퓨터 최고 사양 나옴 먹고 있어요 근데 어쩔 때 먹냐면 내가 좀 과식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 소화제 사 먹잖아요 약국에서 소화제 성분이랑 되게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판크레아틴 막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 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이렇게 읽는 거 맞나? 막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우리 들어본 거 있죠? 락타아제 막 이런 거 이거가 그 대망의 나드 치나미님 보고 있어요? 이거 나드 대망의 나드 데일리 한 캡슐 한 달치 분량이 되게 비싸 4만원 넘었어 이거가 바로 꿈의 회춘의 약 니코틴 아마이드 리보사이드 그리고 회춘을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눈가에 주름이 살짝은 옅어지는 느낌? 막 되게 확신할 순 없지만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약간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이 정도면 뭐 이 나이에 이 정도 주름이면 뭐 이거는 알지 크릴 오일 이제 그 오메가3 안 먹죠? 크릴 오일 먹죠 냄새가 새우깡이야 오! 와!
골드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사의 크릴 오일 먹고 있고요. 1000mg짜리로 먹고 있습니다. 500mg짜리도 파는데 그건 두 알씩 먹어야 돼. 이게 더 알이 커요. 엄청 커가지고 이게 알이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500ml짜리는 작아. 그게 두 알이야.